한국무용이란 건 이 땅에서 그 역사와 함께 같이 형성된 춤들이 결국은 한국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교방에서 나온 춤들도 있을 테고 궁중정제에서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랑 우리 삶과 같이 궤적을 같이 한 춤들이 결국은 한국무용이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몇 달 동안 연습을 해서 공연 올라갈 때가 제일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해냈다는 느낌.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기회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무대 경험을 되게 많이 쌓았고,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특강 선생님분들로, 강사진분들을 되게 쟁쟁한 분들로 섭외를 해주셔서 되게 여러 가지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. 저희들한테 굉장히 자유롭게 저희들 스스로 연구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이제 보강 수업인데 아침 한 7시부터 9시까지 수업하기 전까지 그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시간. 강사 선생님들한테는 레퍼토리만 배우게 되지만 기본을 다지면서 레퍼토리를 같이 배웠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수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현장에서 와서 느꼈을 때, 기본이 안 돼 있을 때는 현장에서 느끼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들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요.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있고, 이것을 바탕으로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학교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성대에 와서 여러 가지 춤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녹아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도전해 준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 학생들을 받아서 열심히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